안녕, 프린이들. 저 지금 일본에 와 있잖아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지금 호텔에 방금 막 들어왔는데 여기 날씨가 엄청 습하고 한국처럼 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도 많이 느껴지고 되게 건조하고 하여튼 피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난 이럴 때일수록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때 피부 컨디션이 확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프린이들이 많이 요청해줬던 나이트 루틴을 찍어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감사하게도 블리브유라는 브랜드랑 함께하게 되었는데 순하지만 진짜 확실한 효과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딱 그거잖아. 순하지만 자극 없이 효과를 볼수 있는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거든.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써보니까 저는 진짜 예민한 피부라서 잘 뒤집어지는 피부인데도 이게 고함량 제품인데 자극 없이 쓸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좀 빨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프린이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나이트 루틴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빨리 세수하고 올게요, 프린이들. 안녕. 프린이들, 일단 나 씻고 왔고 머리도 말리고 왔어. 내가 근데 오늘 드라이기를 안 가지고 와서 호텔 드라이기로 내이 많은 머리 숱을 말리려니까 지금 팔 떨어질 뻔 했잖아. 일단 토너로 1차. 나 지금 너무 건조한 상태거든? 거품 토너. ASMR 할때이 거품 토너 할걸 그랬네. 소리 잘 나는데? 근데 나 이거 바르는데 침대 옆 쿠션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치 언니? 아나 너무 웃겨.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웃긴 거 있었어. 이건 말하면 실장님이 갑자기 편집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실장님이 이제 호텔 로비에서 우리 짐을 나누는데 나보고 구로구로를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엄청 진지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해서 속으로 한 30초 동안 구루구루가 뭐지? 내가 구루구루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크롬이었어. 어제 살려고 갔을 때 실장님 크롬이 물티슈도 선물로 사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구루구루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구루구루가 되지? 그리고 프링이들이 제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잖아요. 근데 프링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나 피부 관리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이게 피부과도 있지만 피부과는 솔직히 비용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피부과에 레이저 시술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매번 영상에서 말하지만 엄청 엄청 예민하고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는 저한테 레이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부과를 다녀도 진정 관리나 뭐 해도 뭐 리프팅 고주파 이 정도만 하는데 이게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되니까 저는 홈케어도 추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홈케어를 이제 꾸준히 진짜 열심히 하면은 피부과만큼의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동도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게 답이잖아요. 피부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피부과를 다닌다고 해도 집에서도 엄청 열심히 나만의 루틴으로 열심히 관리하는 편인데 제가 일본 출장 온다고 이거 가져왔거든요. 짠. 제품명은 블리브유 더 리얼 비타 C20 앰플.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 안정화된 영국산 비타민 C20%와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 효과로 잡티와 묵은 기미를 케어해주고 맑고 환한 피부로 바꿔주는 비타민 앰플. 근데 이런 앰플은 되게 빨리 써야 되는 거 알지, 분명히. 이걸 열면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있어. 제가 손등에 덜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양이 작아서 저도 벌써 몇 통을 비웠는데 이번에 좀 쟁여놨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휴가철이니까 다들 많이 탔잖아요. 사실 저도 좀 탔어요. 나는 근데 또 여름에 막 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깨끗하면 좋잖아. 한번 짰을 때요 정도 나오거든요. 촉촉. 되게 촉촉해. 바른 거랑 안 바른 거. 기미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기미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닌데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왼쪽만 발라볼게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돼.
나 20대 초반이라고 막 관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거나 막 기초 바르기 귀찮아서 핸드크림 바르고 자고 이러면 이제 피부 썩는 거예요. 나중에 20대 후반 돼서 후회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 엄마 아빠도 지금 기미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하는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요 앰플이 단순 미백 앰플이 아니라 이제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잡티 씨앗까지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미리미리 이런 자극 없고 좋은 제품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1차로 앰플을 다 발랐고. 그리고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색소침착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여드름 흉터가 되게 없애기 힘든 거 알죠? 또 레이저를 하면은 또 자극받아서 피부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꾸준히 쓰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드름 꼭 아물고 써야 돼요. 상처 때문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이 비타민을 쓰면서 선케어를 안 해주면 오히려 기미랑 잡티가 더 생긴다고 하니까 그거를 꼭 주의해야 돼. 보통 밤에 쓰라고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분리부는 사실 낮에 써도 된다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낮에 쓸 거면 꼭 프링이들이 선케어를 잘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또 꿀팁인데, 이 앰플이 뷰티 디바이스랑 같이 쓰면은 효과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혹시 뷰티 디바이스를 쓰는 프링이들은 이 앰플이랑 꼭 같이 한번 써보길 추천드릴게요. 짠! 이제 앰플 발랐으니까 크림을 발라볼 건데, 제가 미백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탄력이거든요. 사실 나도 20대 초반에는 탄력 같은 거 엄마가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이제 한귀 훌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탄력, 보습, 미백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 이걸 열면은 이 스파츌러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여름 되니까 모공도 좀 늘어지고, 특히나 오늘 디즈니랜드에서 계속 찡그리고 있었거든.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때 이런 크림이 있으면은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많이 바르고 수면팩으로도 써도 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엄청 많이 묻어있어. 근데 진짜 프링이들 목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이목 관리도 내가 지금 꼰대 같은데. 나 꼰대 아니고 진짜 프링이들을 위해 해주는 말이야. 나 목주름 진짜 없잖아.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나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하고, 나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목에도 관리해야 된다, 손에도 관리해야 된다, 막 이거를 진짜 지겹도록 듣고 산 사람이거든요. 베개도 높은 베개 비면 안 되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 나한테. 프링이들도 목에 이거 남은 거꼭 발라줘요. 사실 남은 게 아니라 목에도 따로 발라야 돼. 이거 얼굴에 바르면서 목에 바르는 거뭐 1분이면 되니까 꼭 목에도 바르세요. 난 손톱이 기니까 꼭이 스파츌러가 필요해. 왜냐면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거니까 이 위생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항상 얼굴에 뭘 바르기 전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무조건 손 씻고 바로 발라요. 그리고 여기 이 크림에도 나는 무조건 이내 손을 절대 갖다 대지 않아. 이 스파츌러를 항상 닦아가지고 이걸로 퍼서 바르고, 여기 이 크림은 이제 내 손에 절대 묻을 일이 없는 거지. 되게 푸딩 같은 제형이거든요? 되게 쫀쫀해. 쫀쫀한 푸딩 느낌. 산뜻하고 쫀쫀한 느낌? 오늘 내가 좀 많이 건조하다 싶은 날에는 이거를 듬뿍 바르고 자면 수면팩처럼, 저는 그렇게 바르고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크림? 맞다, 프링이들. 그리고 내가 이 제품명을 얘기 안 해줬어. 요거는 블리브유 콜라겐 바운싱 탄력 크림이에요. 이름부터 콜라겐 써야 될것 같지? 이게 콜라겐 바운싱 액티버 성분이 건조하고 늘어진 피부를 집중 케어해서 촉촉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수분 탄력 크림이래요. 내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 건조하고 늘어진 피부를 위해서 쓰는 거. 그리고 이게 매일 관리하는 제품일수록 그냥 아무 제품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고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써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블리브유. 두둥. 오늘 저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부은 얼굴과 이 탄력 관리를 위해 괄사를 함께 써볼게요. 제가 괄사하기 전 빗볼을 봐주세요. 이 크림이랑 괄사의 합이 진짜 찰떡궁합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집에 괄사가 있으면은 꼭이 괄사도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 제가 한 3, 4년 전보다 볼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젖살도 많이 빠지고, 사실 나는 살도 좀 많이 빠졌어. 이게 얼굴살 빠지니까 약간 예전에는 좀 탱탱해 보였던 얼굴이 노안처럼 보이는? 그런 게 요즘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탄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죠. 그냥 집에서 자기 전에 좀 여유 있는 날에는 그냥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갈서 5분씩. 핸드폰 뭐 쇼츠나 뭐 릴스 보면 5분 금방 가잖아요. 그쵸? 저는 핸드폰 요즘에 그 쇼츠나 릴스 본다고 시간이 금방 가, 자기 전에. 여튼 프린이들 이게 미백도 그렇고 탄력도 그렇고 꾸준히 관리해주면 확실히 얼굴이 다르거든요. 관리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진짜 다른 거 알죠? 그래서 프린이들도 아직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무조건 한 살이라도 어릴 땐 관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나 오늘 디즈니랜드 갔는데 사람 진짜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내가 한국 놀이동산이랑 차이점을 알았어. 회전율이 진짜 겁나 빠르다는 거. 이제 한국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보통 짐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 티익스프레스를 3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짐이 다 빠져가지고 티 하나 타고 왔거든요. 여튼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에버랜드보다 훨씬 많은데 기구 하나당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기다리더라고. 난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근데 그만큼 사실 무서운 뭐 기구가 아니긴 하지만 진짜 최고의 장점은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 어제 그 스케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라면 오늘 좀 더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진짜 급박센 스케줄 하고 또 오늘 내가 원래 자는 시간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 맞지 않는 이 패턴에 거기서 계속 서서 기다리려니까 진짜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 기구 하나 안 탔어. 나 혼자 벤치에 멍 때리고 앉아 있었잖아. 그래도 재밌었다. 나의 인생 첫 디즈니랜드. 아 근데 미녀와 야수 진짜 잘 만들었더라 그거. 나중에 애기가 만약에 내 애기가 있으면은 그 미녀와 야수 꼭 보여주고 싶어. 너무 약간 감동적이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아 그리고 그 후룸 라이드는 진짜 아니 내가 또 어떻게 앞자리에 탄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 완전 울미역됐잖아. 근데 나는 나름 이렇게 가려가지고 괜찮았는데 내 옆에 탄 분이 이제 거의 뭐 워터파크 갔다 오신 줄 알았지요. 아 맞다, 프링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디즈니랜드 얘기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목도 같이 해줘요. 여기 림프. 점점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되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디즈니랜드 처음 들어갔을 때 혼자 속으로 아 나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탈 거야 이 생각했는데 다 타긴 개뿔. 그리고 미녀와서 좋았던 게 그 돈 주고 그거 해가지고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탈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 피터팬 기다릴 때 제일 힘들었어. 피터팬 그리고 약간 허무했어. 맞죠 언니? 뭐 너무 내가 기다린 보람이 없을 만큼 뭔가 너무 약간 한 3살 정도가 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피터팬이 난 제일 허무했어. 근데 내 마지막 디즈니랜드 놀이기구가 피터팬이었어. 이제 피터팬 겁나 힘들게 기다렸는데 그거 허무하니까 이제 타고 싶지 않은 거지. 아, 난 이렇게 또 기다려봤자 또 이렇게 약간 느릿느릿하고 그냥 눈은 되게 즐거웠어. 내가 디즈니랜드를 처음 간다 하면은 피터팬은 이제 사람이 많으면 굳이 안 타도 돼. 근데 그 미녀와 야수는 꼭 보고. 아니 포레이드 그 한 3, 4시간 전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볼까? 아 그리고 오늘 기다림이 연속이었던 게 또 이제 디즈니랜드 나와가지고 라멘집을 갔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난 원래 한국에서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 난 만약에 맛집이 있는 진짜 맛있대.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난 그냥 안 먹어. 난 그런 스타일이야. 난 기다리는 게 도시로 그냥 조금 덜 맛있는 걸 먹더라도 기다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일본은 이 자판기가 진짜 많으니까 길 갈 때마다 언니랑 계속 어 자판기 어 자판기 어 자판기 자판기 볼 때마다 어 자판기 자판기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아 그리고 곰돌이프 이 바디필로우도 진짜 데려오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참았어. 내가 오늘 약속했잖아 디즈니랜드 충동 구매 안 하기로. 아 사진이 그리고 다 눈 감고 있어. 햇빛이 강해가지고. 여튼 오늘 하루는 그랬어. 그리고 이 정도로 갈사는 끝내고 내가 프린이랑 수다 떤다고 갈사를 좀 오래 한 것 같아. 이거 좀 이제 흡수시키고 이 괄사하면서 거의 사실 흡수가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림프 이 마사지 진짜 자주 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프링이들. 계속 기다리는 얘기만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계속 핸드폰을 하잖아요 사람이. 뭐 멍때리고 있을 순 없잖아. 여기 옆에 바로 다 줄인데 사람 얼굴 모르는 사람이랑 눈 마주칠 수도 없고 핸드폰만 하잖아. 근데 고분목이 될 것 같아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뭐 스트레칭 좀 하고. 근데 요즘에 거의 다 거북목 조금씩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거의 다 중독자잖아요.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핸드폰 없으면은, 핸드폰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내 핸드폰을 부셨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도 부실 거야. 그 정도로, 아니, 제가 격한 표현이지만, 진짜 그 정도로 나는 내 핸드폰이 너무 소중해. 나는 항상 내가 1테라를 쓰거든요? 근데 1테라도 이제 거의 용량이 꽉 찼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으니까, ISTP, 귀찮은 거 심한 거 알죠? 그래서 내가 막 어디 옮겨놓고 그런 걸잘 못해. 귀찮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USB를 사서 뭐 어떻게 하라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또 기계치거든. 그리고 나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안 옮겨놔서 난 핸드폰을 안 버리고 옛날 폰엔 내 예전 사진이 다 있어. 그래서 여튼 핸드폰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TMI를 많이 하네. 어때요? 턱선 좀 나왔나요? 이렇게 자기 전에 나처럼 이렇게 오래 나와도 되지만 5분씩만이라도 해주면은 그 다음날 이제 얼굴 붓기도 빠지고 이 얼굴 선도 예뻐질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면 이 탄력도 챙기고 미백도 챙기고 다 챙겨. 또 똑같은 말이지만 오늘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하루였기 때문에 저의 소중한 다리를 위해서 다리 마사지를 조금 하고 붙여줄게요. 그때도 이 크림을 써도 돼요. 이 크림이 되게 갈사랑 찰떡궁합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가면은 일단 몸살 각이어가지고 주말에 마사지 갈 거예요. 근데 한국에 지금 비가 엄청 온다 하더라고요? 진짜 비행기 못 떠가지고 나 내일 못 가는 거 아니야? 못 가면 디즈니 씨 가려고. 겁나 시원해. 오, 좋아, 좋아. 아, 저는 마사지 받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 마사지도 너무 비싸지 않아요? 흔히들? 아, 근데 나는 마사지를 좋아해서 비싸도 좀 부담돼도 가끔 하러 가는 편이긴 한데, 내몸 그냥 쪼물딱쪼물딱 하는데 돈막 20만 원씩 내는 게 이해 안 간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좋아하냐면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뭐 내가 몸이 항상 차가지고 조금 한 5분만 앉아있으면 춥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사지를 좋아해. 이렇게 내가 하는 건 사실 힘들긴 하지. 얼굴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다 몸은 내가 좀 약간 힘이 들, 팔이 아프잖아요. 그치만 너무 시원한데. 그리고 휴족 시간까지 붙여주면 완벽한 하루. 근데 일찍 일어나니까 진짜 하루가 길다. 나는 맨날 평소에 왜 이렇게 하루가 짧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나는 이제 스케줄 없을 때는 오후 3시쯤 일어나니까 밥 먹거나 커피 먹으면 갑자기 해가 져 있어. 그러고 이제 곧잘 시간이야, 좀만 놀면. 아, 그래서 나는 되게 하루가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일찍 일어나니까 진짜 하루가 길다. 약간 이제 오늘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하루가 길어. 신기해요. 근데 언니의 이모티콘처럼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고. 나는 바꾸지 않을래. 이렇게 바디케어도 끝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트 루틴을 소개해봤는데 오늘 보여드린 블리브유라는 브랜드는 신생 브랜드인데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핫해가지고 올리브영에 입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린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또 있지. 딱 10일 동안만 이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이 제품 구매 후 인증하면은 요 콜라겐 선 쿠션 요거를 100% 주신다고 하시니까 프린이들 꼭 받아가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케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선크림 바른 사람이랑 안 바른 사람 엄청 피부 노화 차이가 심한 거 알죠? 그래서 사실 실내에 있을 때도 꼭 선크림을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프린이들도 꼭 선케어를 챙겼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제가 좀 써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일단 커. 그래서 만약에 손거울이 없으면은 요게 있으면 딱 좋아.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알아? 이 퍼프가 되게 왕퍼프잖아. 그래서 밖에서 이거 하면은 내나 얼굴 되게 작아 보이는 거 알지? 사진 찍을 때 이제 쿠션 한척 하잖아요. 그럼 이제 퍼프가 볼따구를 다 가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 뭐야 얼굴 되게 작나 봐 이러는 거야. 별로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이게 커서 갑자기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게 또 커서 좋은 게한 두세 번만 팡팡 하면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선크림 사실 바빠 죽겠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이것도 손에 해가지고 또 닦고 그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그냥 회사 갈때날때 바쁠 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면은 끝. 그리고 이게 톤이랑 결을 싹 잡아줘서 자연스럽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받아갔으면 좋겠어, 브랜이들.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꼭 확인해주세요. 프링이들, 오늘 오랜만에 나이트 루틴 했는데 어땠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싼 돈 들여서 막 피부과 가서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저처럼 꾸준히 홈케어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프링이들도 각자 자기의 나이트 루틴을 찾아서 건강한 피부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쓴 제품도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그럼 프링이들, 이제 나는 또 내일의 스케줄을 위해 자러 갈게. 안녕.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